돼지 그 냄새 누린내 전혀 매버 진짜 맛있고 부드러워요. 우와 우와 나는 먹데렐라 일렐라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먹데렐라입니다.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, 골목식당에 저 짬뽕을 가고 있습니다. 제가 홍콩반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홍콩반점도 백종원 대표님 거잖아요. 근데 더 짬뽕, 백종원 대표님의 솔루션을 받은 당연히 맛있겠죠? 그리고 홍콩반점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가봐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함께 가보실까요? 꽃게도 있고 버섯도 있고 홍합은 당연히 있고. 와 6,000원에 이 양이에요. 국물부터 오 국물 되게 크네요. 와 진짜 맛있다. 이런 거는요 홍합을 먼저 다 걸러내고 먹어야 됩니다. 간도 딱 맞고 짜지도 않고요. 국물 맛도 깊고 면도 찰랑찰랑. 아까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불 보셨죠? 불맛도 납니다. 짬뽕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탕수육을 잊었어. 그 돼지 그 냄새 누린내 전혀 매버 진짜 맛있고 부드러워요. 우와 우와 양파의 춘장이 맛있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진짜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자극적이지가 않아. 쌀 수도 있는데 좋으냐.
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진짜 대박 맛있어요. 진짜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홍콩 반점만큼 맛있고 더 맛있어요. 근데 저희가 5시 40분? 45분 그쯤에 먹었거든요. 벌써 재료 소진이어서 3팀 정도만 더 받고 이제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오시게 되면 네, 점심 때 아니면 5시 전에 오셔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